네, 안녕하십니까. 킹스턴 맨젤라 대표 킹스턴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제품 뒤에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요. 오늘은 이제 남성분들이 좀 연말에 이런 자리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갈 때 뭔가 그냥 나가긴 좀 그렇고 머리에 좀 힘을 주고 나가시기 마련인데, 그 힘을 줄 때 사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모르고 생각한 것과는 다른 뭔가 떡이 진 상태로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. 그래서 이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제품들로 손쉽게 머리 스타일링 방법 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제품을 바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스타일부터 점점 힘을 더 주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뭔가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겠다. 그러면 드라이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제일 쉬운 거, 제품을 안 바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에센스만 바르는 분들을 위한 스타일링 방법입니다. 그냥 이렇게 머리를 다 내리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신경 안 쓰고 나온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이렇게 머리가 다 내려와 있죠. 여기서 사실 이마가 살짝만 오픈이 돼도 조금 더 뭔가 꾸민 듯한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모양을 잡아주는데 아주 간단해요. 이쪽 머리를 뿌리를 살짝 꺾어주고 이 꺾인 부분에 열을 주면 되거든요. 내린 상태에서 살짝만 갈라주는 가름만은 실패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뿌리 쪽을 살짝 꺾어주고 밑에서 바람을 주셔도 상관없어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. 여기까지만 하고 제품 안 바르고 그냥 나가셔도 열로 드라이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상태가 웬만하면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여기만 너무 갈라지면 좀 그러니까 이런 데도 약간의 질감을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드라이로 이마만 살짝 보여줘도 뭔가 이제 꾸미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쁜 그런 머리가 돼 있죠. 이제 보통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제 일상 룩을 보면 뭐 TV에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만 평소에는 이런 좀 꾸안꾸 스타일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느낌도 사실 제품을 안 발라도 드라이만 조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가능하다는 거. 요즘에는 이제 뭔가 머리에 힘을 많이 안 주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에센스나 컬크림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자,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우젤이라는 제품이고요.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입니다. 아무 정보 없이 사용하다 보면 이건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 제품은 뭐 드라이 하기 전에 발라놓고 뭐 드라이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용도는 약간 촉촉한 느낌 주면서 정돈된 느낌을 원하실 때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.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이마가 넓거나 모발이 가느신 분들은 사용을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모량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 좀 숨을 죽이고 싶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. 손에다가 덜어서 전체적으로 바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르실 때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툭툭 바르시고 마지막에 이제 손끝에 남아있는 걸로 좀 더 촉촉하게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꼬집듯이 발라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에센스 바르듯이 그냥 발라봤는데요.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발에 선이 조금 더 살아나고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나죠. 근데 만약에 물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쓴다 그럼 너무 젖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젖어있는 생지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바르셔야 합니다. 이제 여기서 프레이만 한번 뿌려서 조금 고정하는 방법까지 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프레이입니다. 드라이만 한 그 자연스러움을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스프레이 하면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게 크게는 가스 스프레이 그리고 액상 스프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모발이 가늘고 약간 뭔가 M자 이마나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부분이 많으신 분들은 가스 스프레이로 모양을 잡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. 액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옆머리를 이제 강하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가스 스프레이로 모양을 잡아놓고 마지막에 더 강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액체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
사실 이 가스 스프레이만 잘 사용해도 드라이 잘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일단 가루만 쪽. 머리에 볼륨을 살리고 싶은 부분을 들어서 그대로 든 상태로 그대로 뿌려주시면 됩니다. 가스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좀 손질하기가 되게 편해요. 이 가스 스프레이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는 F킬러처럼 쭉 뿌리는 경우, 그럴 때는 좀 되게 뭉쳐서 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스 스프레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시려면 들어서 딱 뿌리고 싶은 부위에 조금씩 끊어서 자,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좀 설명드려 봤는데요. 자, 왁스와 포마드입니다. 머리를 올리거나 뭔가 특정 모양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포마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알고 계시기를 2대8 그냥 클래식한 머리 할 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, 사실 포마드가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. 연예인들이 하는 거의 모든 스타일이 포마드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마드 사용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왁스를 굉장히 많이 발랐어요. 그 왁스를 바른 배경은 이제 옛날에 이제 샤기컷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스타일을 많이 할 때는 왁스를 많이 썼는데, 요즘은 뭔가 젖은 느낌이라든지 뭔가 내추럴하게 착착 털어놓은 느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왁스로 뭔가 딱 만드는 느낌을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죠. 바르는 방법은 똑같아요. 똑같이 모양 잡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힘을 준 느낌으로 한쪽을 좀 넘기고 약간은 올린 듯한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마드 같은 경우는 물을 살짝 뿌려놓고 바르면 발림성이 좀 좋아져서 좀 더 부드럽게 발라질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분무를 하고 넘기고자 하는 방향에 드라이로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고 약간 밀어줘서 열을 주면 좀 쉽게 넘어가고요.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면 이쪽으로 넘겨서 살짝 뿌리 쪽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열을 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이 정도 간단하게 드라이를 했고요. 자, 포마드 양은 그냥 한 마디 정도. 예. 너무 많이 바르시면 정말 너무 힘준 것처럼 돼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져요. 그래서 이 정도, 반 마디 정도 하셔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펼쳐줍니다. 넘기는 쪽을 쫙 넘겨주시고,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넘겨주시고, 이렇게 한번 다 넘겨놓고 손끝으로 끝쪽을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좀 자연스러운 가일 스타일의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손에 좀 남은 걸로 옆머리도 한 번 더 붙여주시면 다운펌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굉장히 쉽게 이제 이렇게 포마드로 이렇게 조금 더 힘준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포마드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포마드의 장점과 매력을 또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스타일링 보여드린 부분들은 정말 아주 간단한 스타일링 방법이었지만, 연말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냥 너무 편하게 나가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나가셔서 연말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